단장집이란 보통 하늘이 감추고 숨긴 땅을 뜻하는데요.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즉 현재 묘를 썼거나 집을 짓지 않아서 천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혈이 맺힌 명당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갔다가 눈이 번쩍 뜰 만큼 대단한 명당길지를 친견했는데요. 아직도 이와 같이 대단한 명당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천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명당 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로 위성지도를 참고하여 전국 산천에 혈이 맺힌 명당을 찾아왔는데요. 지도를 볼줄 알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명당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지도 보는 법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창에 지도를 띄웠을 때첫 번째 방향의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며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지도를 봤을 때 색이 조금 짙은 곳이 높은 곳이고 엷은 곳이 낮은 곳입니다. 세 번째, 용맥의 등성이와 계곡, 즉 개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등고선이 낮은 곳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이 용맥이고, 산 위쪽 높은 곳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계곡, 즉 개천입니다. 그러므로 산 아래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등고선의 만곡 지점을 이와 같이 쭉 연결하면 용맥의 등성이를 표시한 것이 되고,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등고선의 만곡 지점을 이와 같이 쭉 연결하면 골짜기, 즉 개천이 됩니다. 네 번째, 등고선의 간격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하는데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과 등고선의 사이 높이는 보통 10m입니다. 그러므로 등고선과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사가 완만한 곳이고, 등고선과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다섯 번째, 용맥의 등성이가 좁고 넓은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곳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곳은 용맥의 등성이가 좁은 곳이고, 이곳은 등고선의 폭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 넓은 곳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용맥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물을 만나 끝이 나는 것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지도에 나타나 있는 등고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빨간 화살표의 끝자락까지는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으므로 용맥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 할수 있고, 노란 화살표의 끝자락은 산 위쪽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으므로 용맥이 진행을 멈춘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곳에 혈이 맺힐 확률이 높은지 살펴볼까요? 이곳에 세운 산봉우리에서 산 밑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등고선을 따라 남쪽으로, 다시 남동쪽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뻗어내리는 용맥의 진철을 확대해 보면 등고선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혈이 맺힌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용맥이 끝나는 지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용진처에서 읍내 양수나 양내 음수의 형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즉, 이 부분은 등고선과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므로 완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형상이라 할수 있고, 이 부분에서 등고선의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진 것이 세심으로 약 30m 정도 급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 밑부분에서 다시 등고선과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졌으므로 완만한 땅이 연계되어 있다 할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읍내 양수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양내 음수, 읍내 양수와 같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혈이 맺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보국의 형성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곳은 중출맥에서 좌우로 갈라진 지엽이 중출맥의 진척보다 길게 뻗어나가면서 중출맥의 진척을 중심으로 겹겹이 감싸 원만한 보국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진체의 혈장에 준하는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생기가 응결되어 혈이 맺히게 되면 생기가 응결되는 역량에 의해서 비교적 넓은 땅이 형성이 됩니다. 이곳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산이나 초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초산에서 동, 남으로 선회하면서 뻗어내린 용맥이 앞에 이르면서 안쪽으로 수없이 많은 지엽을 뻗어내려 보국의 내면을 긴밀하게 하였고 이곳에 세운 조산이 공업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으면 중출맥의 진처에 혈이 맺힐 수 있는 요건은 대략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이 맺힐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싶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저 위에서 뻗어내린 후에 앞에 보이는 커다란 돌을 지나 밑에 있는 넓은 밭으로 뻗어내리는 형상입니다. 즉 위성사진을 살펴보면서 예상했던 대로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린 중출맥의 끝자락에 넓고 평평한 땅이 연계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맥루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 높고 좌측과 우측이 낮은데요.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혈장의 넓이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낮은 내청룡이 있고 그 바깥에 수없이 많은 청룡이 겹겹이 감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쪽을 감싸는 백호는 좌청룡에 비해서 다소 높음으로 상호 격이 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만 나무에 가려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또한 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내룡의 좌측에서 흘러나온 물이 혈장 앞을 지나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수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산에서 힘차게 뻗어내리는 중출맥도 일품이라 할 수 있고 중출맥에서 좌우로 갈라진 지엽이 길게 뻗어나가 중출맥의 진체를 겹겹이 감싸 안아 원만한 보국을 형성하였으므로 생기가 응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고 혈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산도 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룡의 진체에 연계되어 있는 땅도 중출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충만한 형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혈이 맺혀 있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보다 좌측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고 물이 흘러오는 쪽에 세운 좌청룡은 낮고 물이 빠져나간 쪽에 세운 우백호는 가깝고 높으니 혈정에 뭉쳐있는 생기가 물의 기운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이곳에 묘를 쓴다면 능히 그 집안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골이긴 하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집을 지을 수도 있는 땅인데요. 만약에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후에 5살 정도까지만 이곳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명당의 기운을 받고 자란다면 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큰 인재가 될 것이고 한 집안이 명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명당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어느 집안의 홍복을 안겨주려고 몇천 년 동안 고고한 자태를 뽐내면서 아직도 천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